온다. 자, 드디어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호! 네, 안녕하세요. 박수. 일단 이제 네. 저 구독자분들이 네. 가령님이 워낙 영웅유몽언을 많이 해주시는 거 다 아시는데 아니에요. 가령님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아, 저 이제 지금 창원에서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 갔어요. 아하, 언제 이사 가셨어요? 저번 달에.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예, 지난달 아니 이제 예. 원래 서울에 살다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시 2년 동안 창원에서 좀 살았어요. 아, 좀 휴양하시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 창원에서 사시는 동안에 영웅님을 만난 거네요? 네, 제가 지금 간 이식을 했거든요. 아, 세상에 그 큰 수술을 하셨구나. 그럼 간은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수양자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도 할 줄도 모르고 이랬었는데 네. 영웅님을 알아가지고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세상에. 그럼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그럼 간 이식 수술을 하실 때. 영웅님이 네. 한참 뜰 때 그 하신 건가요, 그럼? 아니, 영웅님 그 할 때는 제가 간 이식을 하고 난 뒤에 영웅님을 알았어요. 아, 그러면 네. 영웅님 노래가 가령님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 완전 막 그래서 그리고 네. 영웅님이 사실은 저희 집 아들하고 좀 환경이 좀 비슷해요. 아, 예, 그래가 더 지금 저 아들 같이 아. 더 좋아했어요. 아. 영웅님이 울 때는 그럼 같이 울을 수밖에 없었네. 아, 네. 아, 네. 그렇죠, 아이가. 예. 네. 실물도 보니까 진짜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고 얼굴도 조그만한 게 너무너무 진짜 멋지고 좋았어요. 아, 씨, 약 올려 지금. 근데 그 당첨 그 전화를 받고 그때 기분 예. 어떠셨어요? 아, 정말로 날아갈 때 진짜 완전 전화기를 손에 들고 살았었어요. 제가. 아. 혹시나 연락 올까 봐서. 아, 저도 전화기 네. 들고 우리 별빛님들 다 들고 사는데 왜 가령님 전화만 울리냐는 얘기였기에 세상에.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니까 우리 며느리가 저 완전 막 춤추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었다니까요. 아하. 그럼 너무 좋아서. 예. 그 당첨된 전화를 받으시고. 네. 영웅님 공연하기 전날까지 잠 제대로 주무셨어요? 아이고 완전 두근거리고. 우리 동생들하고 서방 자랑시키느라고. 당연히 자랑할 만하죠. 와, 근데 네. 이제 서울로 이사 가셨으니까 이제 그 고향까지 킨텍스로 가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지리를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알고 하니까나. 네, 네. 예. 서울에 우리 또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많고 네. 우리 또 이제 뭐 일산에도 또 저 남동생도 살고 이러니까 크게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럼 가시는 건 혼자 가셨어요? 예, 갈 때는 예.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영웅이 예. 공연을 그 구경을 한 그 좌석이 앞좌석입니까, 뒷좌석입니까, 옆좌석입니까? 우리 근데 조금 앞인데도 약간 옆에. 앞에 앞좌석인데도 예. 약간 옆에. 그러면 예, 약간, 네, 예.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게요. 아, 그게. 네, 그럼요. 근데 영웅님 처음 딱 등장할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 전에 가령님은 영웅님을 실물로 한번 본 적 있나요? 아이고, 그때 아니 창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연을 보려고 이제 그거를 했는데 떴는데 예, 네. 취소가 돼 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영웅님 처음 보신 거네? 예, 진짜 막 그때 완전 밥맛을 진짜 이럴 정도로 정말 막 그러고 이랬는데 실물 진짜 연결하니까 이거 완전 와 심장이 멈출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 예. 눈물 흘렸어요? 아우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진짜 말씀만 들어도 예.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쫙 나오는데 네. 진짜 빛이 완전 그 빛이 아우라 와, 후광 예. 아 너무 진짜 막 얼굴도 조그만한 게 그런데 막 와 거기에서 품어내는 그 와 목소리 진짜 와 진짜 너무 진짜 멋있어요. 26일 날 우리 팬들 진짜 열심히 진짜 무조건 봐야 돼요. 본방사수. 나 본방 네. 당연히 본방사수죠. 아, 예, 뭐 진짜. 야 그러면 근데 네. 또 한 가지 느낀 게 우리 거기 가니까 영웅 시대 분들이 네. 정말 따뜻하고 한 식구 같았어요. 그 당연하죠. 왜냐면 네, 거기는 아, 영웅님 좋아하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와 진짜 보니까는. 네. 그리고 질서도 정말 뭐 당연하게 잘 써가지고 잘 해주고 너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 방역 수칙 때문에
분명히 예. 소리도 지르고 싶은데 마음껏 못 지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제 마스크 그거 이제 크게는 못해도 네. 예, 이제 조금씩은 하고 이랬어요. 아 마스크 끼셨지만 예. 속으로 뭐라고 응원하셨어요? 영웅아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래 하고 막 진짜 우는 분들도 많았고 네. 예. 지금도 그 이야기 하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듣는 저희들도 떨리고 지금 눈물이 글썽 흐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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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진짜 떨리고 너무 좋아요. 가령님은 도대체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시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시고 조상이 나라를 얼마나 구하셨길래 이런 행운에 당첨이 되셨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그게 오구 TV님도 많이 뵀거든요. 나 그러셨구나. 예 그래갖고 우리와 한생님 안 오시냐고 내가 제가 여쭈었어요. 아유 오구 TV님도 그날 방송을 길게 못 하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예 저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유 이런 아유. 진짜 공연은 한 2시간 넘게 했나요? 예, 넣었죠. 9시 우리 좀 이제 넘게 했으니까 조금 예, 넘었으니까. 무슨 곡 불러나 무슨 곡 불러나 그거는 우리는 비밀 상황이니까 그거는 지금에 예, 절대 말씀드릴 수 없죠. 예, 그리고 누구한테도 그 얘기 그거 노래 불렀다고는 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거는 예, 방송국에 예. 대한 예의고 예. 영웅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냥 혼자만 이렇게 그냥 깊게 생각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 본방사수하라고 무조건 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공연 보신 소감이 예. 나훈아님의 그 공연 시청률 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 무조건 넘죠. 그렇죠. 네. 예, 무조건 넘죠. 야, 어쨌든 가령님 예.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받으셨고 세상에서 예. 가장 행복한 공연을 보셨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쨌든. 예, 이래. 몸까지 그렇게 안 좋아. 지금 이제 몸 좋아지신 아, 상태인가요? 지금 예, 이제 완전 예, 많이 좋아졌죠. 제 예, 친구도 이제 간이식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다음 예. 그 다음 한 해 한 해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예. 무조건 가령님은 영웅님 응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정상으로 딱 오셔가지고 영웅님 예. 단콘할 때 더 막 펄펄 뛰시면서 응원 많이 하셔야 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한세미님하고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도 많잖아요. 우리 네네. 친구분들. 예, 다, 예, 다들 사랑하고 우리 한세님도 항상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무조건 건강하시고 무조건 행복하시도록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연주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가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연결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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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야. 여러분 그날 그 분위기 아, 어우 저도 막 진짜 아 진짜 얘기만 들어도 찡하고 아 가령님이 간이식을 하셔서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구나.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령님 더 건강하게 영웅님 응원하시고 영웅님을 통해서 몸도 좋아지셨다니 여러분들도 가령님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모두들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응원 열심히 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복 다음에도 또 함께 받읍시다. 오늘 불편하실 텐데도 쑥 들어오실 텐데도 연결해 주신 우리 가령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혹시나 공연을 보신 팬 여러분들은 혹시나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한테 영웅님이 그날 부른 노래들은 절대 공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신선도도 떨어지고요. 우리 영웅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KBS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쨌든 저는 가령님의 그날 그 순간 그 감동의 순간 가령님의 심정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웅님과 함께 고! 고!